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게을러지신 것 같아. 카카오톡 플러스 림빠로 댓글로 요즘 문의가 많이 줄었어요. 궁금한 거 빨리빨리 올려주셔야지. 혹시 여러분들 옷 만들고 포기하고 미싱 중고나라에 내놓은 거 아니신가요? 아니시면 지금 바로 다시 화이팅 하고 만든 걸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가 Q&A로 팁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바지 하나를 카피해서 카피 듬듬 바지를 갖고 있는 바지를 카피하는 방법을 쉽게 카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시간 그래서 코코코코 님빠가 처음 시작했던 때로 가면은 그 티셔츠 코코코가 있는데 그거의 연장으로 오늘도 바지를 쉽게 카피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미싱을 재단해서 미싱하는 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코코코 바지를 집에 있는 바지 카피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준비물은 바지. 그냥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입는 바지인데 제가 입는 바지 고무줄 바지로 갖고 왔어요. 고무줄 바지를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옷만 만드시는 분들은 고무줄을 어떻게 당겨요? 고무줄은 분량을 어떻게 넣어야 돼요? 고무줄 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에이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고무줄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코코코코로 바지 패턴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요것도 하나 준비하세요. 바늘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들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옆에 앞에 먼저 원단 이걸 만들 거가 아닌데 원단을 준비한 이유는 코코코를 하려면은 원단 하나 집에 굴러다니는 원단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원단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패턴지는 뭐 이걸 뭐 패턴지라고 하면 패턴지인데 모조지 그냥 문방구에 가면 다 파는 종이 하나 준비해 주세요. 먼저 못 쓰는 원단 약간 좀 두툼해야 돼. 너무 얇으면은 콕콕콕 할 때 힘드니까 한 조금 원단 자체를 이렇게 펼쳐서 앞에다 이렇게 펼쳐서 놓으세요. 이렇게 넓게 펼쳐 놓고 그 위에 전지 패턴지를 올리세요. 그 위에 패턴지를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신 다음에 패턴을 놓으신 다음에 자, 앞판 먼저 제가 콕콕콕 카피할 거예요. 앞판 먼저 자, 앞판에 놓는데 잘 보세요. 밑단은 이 종이에 평행하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옆으로 가면 안 되고 바지는 얘가 일단 평평하게 쫙 넣어 얘를 평행하게 쫙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들이 이렇게 쭉 보일 거야. 앞판은 선들이 보이실 건데 앞판의 중심을 놓고 잘 펼쳐서 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서 놓으시는 거야. 자 이렇게 됐으면 바늘로 자 평평하게 놓고 앞 중심 부분이 이게 바지마다 틀린데 이렇게 사선으로 휘어지는 바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당겨보면 탁탁 좀 여기가 여러분 결이라고 하는 건데 결은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결을 당겨보면 탁탁 이게 결이 그러니까 딱 맞는 느낌이 있고 약간 비스듬히 당겨가지고 약간 뭔가 이렇게 땡겨지는 게 약간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게 비바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식사 부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야. 얘가 땡겼는데 탁탁 맞아. 약간 바이어스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약간 탁탁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느낌이면은 얘는 이렇게 평행해야 돼. 이렇게 평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딸려가면 이렇게 바이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결이 이렇게 눕는다는 거야.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딱 와져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바이어스였으면 이렇게 갔을 텐데 이렇게 오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앞에 불이 꼬랑지 부분도 딱 잘 놔달라. 제가 눌림돌을 갖고 와주고 자 바늘을 하나 자 여기 부분 불이 이렇게 똑바로 살짝 당겨서 펴줘야 돼요. 펴주고 여기 부분 사선은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똑바로 올라갈 거예요. 똑바로 여기서 먼저 이쪽 먼저 콕콕 누를게요. 자 원하는데 여기 부분에다가 콕콕콕 이게 누르면 한 2인치 뭐 5cm 간격으로 콕콕 눌러주세요. 자 평평하게 놓고 콕콕 누르는 거예요. 콕콕 자기가 박은데 콕콕 나 여기 부분도 잘 놓이게끔 이렇게 살짝 펴줘야 돼. 펴주지 않으면 이렇게 땡겨가니까 콕콕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한 두 번 정도 뭐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돌아가는 암홀 부분 이렇게 암홀 부분 꽁꽁꽁꽁 꽁꽁꽁꽁 이렇게 꽁꽁꽁꽁꽁 끝부분 가서 두 번 꽁 이렇게 눌러주시고 고무줄이 지금 땡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고무줄이 땡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똑바로 올린 데 잡고 연필 요럴 때 연필로 요렇게 지금 몸으로져 있는 아이를 이렇게 펴줘야 돼. 이렇게 펴줄 때까지 자 여기서 여기 잡고 여기 박음선까지가 펴져 있어. 여기가 꽁꽁 이렇게 핀 다음에 여기를 허리를 따라서 꽁꽁 눌러 주시는 거예요. 꽁꽁. 자, 그 다음 펴진 다음에 옆선도 이제 보이잖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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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근데 여기 놔도 되고, 그 다음에 잘 펴면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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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이렇게 바지를 콕콕 했어요. 자, 주머니 부분은 콕콕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조금 이따가 뭐, 재면 되는데, 그럼 콕콕 해볼까요? 여기도 쭉 아까 당긴 다음에 뽑고 자 이렇게 앞판은 끝난 거야. 이제 앞판 패턴은 끝. 뭐 벌써 끝났냐고 하시겠지만 패턴은 이제 거두시면 딱 패턴 거두면 이제 뭔가 빵빵빵빵빵빵빵 저 그려져 있는 건데 그리기만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로 자 놓고 자 이 부분은 직선 부분은 직선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곡선 부분은 곡선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이렇게 자 이쪽 부분도 직선 부분은 직선대로 따라가시고 자 콕콕 된 대로만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 따라가시면 콕콕 된 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뭐 그냥 미싱을 배웠건 안 배웠고 그냥 콕콕콕만 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끔 정서 따라만 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한 개도 없고 두 개도 없다. 주머니 위치 여기서 주머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러면 앞판이 끝났다. 자, 앞판이 끝났으면 이제 앞판을 잘라야 되겠죠. 앞판을, 카피가 콕콕콕 끝났으니까 앞판을 자를게요. 뒷판을 뜨기 위해서. 자, 뒷판을 자를 건데, 뒷판은 앞판보다는 2가 어려워요. 1보다는 2% 정도?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앞판 옆선을 딱 이렇게 털어주면서 옆에 딱 놔두고 중 끝부분에 또 정확하게 맞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선을
끝에를 딱 맞춰서 이렇게 쭉쭉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대로 놓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쪽까지는 이렇게 놓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놓는 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놓는데 뒷판은 이게 막 여기까지는 대충 넣었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잘 놓이지가 않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놓을 때는 자 자, 이쪽에서 놓고 콕콕콕 하기 전에 핀으로 여기 부분은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끝부분 놓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끝부분을 반 이렇게 왜 끝 뒷부분이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놓아주세요. 살짝 이렇게 펴지면서 펴질 때까지 이렇게 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뒷부분 이렇게 됐죠. 자 제가 콕콕콕 끝부분이니까 끝부분 콕콕콕만 할게요. 이렇게 콕콕콕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렇게 뒷부분 놔져 있는 부분 따라서 여기도 콕콕콕콕 놓으세요. 쭉쭉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분을 당겨 이렇게 당겨 위치에 당겨져 있는 위치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당겨져 있는 위치에 위를 콕콕콕콕 눌러주세요. 당겨서 이렇게 살짝 당겨서 요 위치 놓고 당겨서 자 팔꿈치로 딱 저 같은 경우 누르면서 이렇게 당겨서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잘 안 힘들다 하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 접 이렇게 놓이는 부분 접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접어서 지금 얘 위치가 추름을 딱 잡혔던 데가 자 요렇게 당겨 이렇게 지금 주름 잡혀 있는 데죠.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여기 조금 여기 뒷판이 어려우니까 지금 아까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콕콕했던 부분을 이렇게 내가 콕콕했던 부분이랑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줬으면 이제 실은 여기가 뒷부분이에요. 자, 여기 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콕콕을 했는데, 뒷판, 잘 봐요. 뒷판은 콕콕할 때 먼저 한쪽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맞춰서 여기다가 평행하게끔 놓고, 여기다가 콕콕을 이 라인대로 딱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콕콕이에요. 그리고 쫙 펴졌는데 실은 뒷판은 여기 이상이에요. 근데 얘가 필수가 없으니까 여기 콕콕 찍고 여기 콕콕 찍고 얘를 나머지 돌려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콕콕 찍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여기가 아니라 요 길이까지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콕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콕콕 뭐가 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안쪽 콕콕했던 건 필요 없는 선이고 바깥에 선 콕콕했던 부분이 자 카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손 그렸던 부분 그릴 거고 뒷부분도 콕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쭉 그릴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앞판 했던 이게 하고 맞춰줘야지 돼요. 이게
베끼다 보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틀려지면 조금 어느 쪽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뒷 바지 패턴이 이렇게 콕콕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옆선을 맞춰야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맞고 조금 다듬을 부분 중간에 낮지 않아 정도, 아무 데나 중간 정도에다가 넣어줘야지 미싱할 때 편하기 때문에 낮지. 그 다음 앞부분도 한번 볼게요. 앞부분도 이렇게 했더니 자, 앞부분도 낮지 하나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앞부분은 뒷부분은 앞부분이 그 조금 더 긴 게 맞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앞부분이 조금 길어도 돼요. 한 1cm 정도도 길어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미싱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패턴이 카피가 잘 됐는지 보려면, 자, 이 허리 둘레랑 얘가 나왔는지를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딱 땡겼어 해보니까 9번 딱 났더니 9 조금 더 나왔어. 그러면 제가 9번에서 여기 부분 조금 나온 거를 좀 허리 부분은 맞출게요. 이렇게 허리 부분은 조금 맞춰줄게요. 고무줄 바지 같은 경우 땡길 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맞춰주는 게 좋고, 뒷부분은 다 한 다음에 한 번씩 딱 당겨서 맞춰봐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얘 허리도 얘도 뒷부분을 쫙 당겨서, 11. 얘는 딱 당겨서 11. 다시. 딱 당기니까 11 정도가 딱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 완성이 됐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접어주시면 좋아요. 여기 부분 중심 터치,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 터치 하나 정도 바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바지도 뒷부분도 반 딱 접어서 중심 표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끝이냐? 아니죠. 벨트 부분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 벨트 부분. 자, 벨트 부분 넓이 한번 재볼게요. 1반짜리를 이렇게. 근데 얘가 클 필요 없어. 1반이지만 알면 됐고요. 자, 1반을 하나 딱 그릴게요. 자, 그리고 앞판을 딱 놓으세요. 지금 자, 앞에 부분 골시 표시하면서 앞에는 이렇게 허리 맞춰서 표시. 허리 맞춰서 표시. 그리고 거기서부터 뒷부분 맞춰서 표시. 자, 벨트 넓이는 1반이고 허리 넓이는 패턴에 갖다 대고 허리를 다를 거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앞, 여기는 뒤에요. 자, 이게 벨트예요. 오비 바지 패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바지를 자 카피해서 이렇게 콕콕콕으로 해서 바지 패턴을 완성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한 것처럼 바지를 갖고 계신 아이들 옷이라든지 아빠 옷이든지 펼쳐놓고 한번 콕콕콕을 제가 한 방식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패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얻었으면 여러분들도 만드는 거에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림바가 찾아와서 옷을 만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차!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